소개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신력 끝판왕입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첼시의 공격수 카이 하베르츠의 아스널행 관련 소식입니다. 26일 저녁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하베르츠와 아스널 관련 소식이다. 이번 주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던딜이다 라며 아스널이 하베르츠 영입에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플레텐베르크 기자는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이적료는 옵션 포함 7,500만 유로다 라고 밝혔습니다. 7,500만 유로는 한화로 약 1,069억 원입니다. 이어 두 구단 간의 합의는 이뤄졌다. 이번 주 메디컬 테스트의 마지막 부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베르츠는 이번 여름 아스널의 강력한 타깃이었습니다. 첼시에서의 세 시즌 동안 통산 32골, 15어시스트로 골잡이로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습 덕분에 아르테타 감독의 최우선 타깃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들과 연관되긴 했지만 하베르츠 본인이 아스널 이적을 선호했고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아스널과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아약스 센터백 율리엔 팀버 관련 소식입니다.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6일 저녁 아스널은 이번 주 팀버 영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약스에 두 번째 제안을 했다. 3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첫 번째 제안이 거절된 뒤 두 구단 간의 대화는 진전을 보였다. 개인 합의는 지난주 마무리됐다.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공격과 함께 수비 보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적임자로 아약스에서 뛰는 팀버를 낙점했고 이적 시장 초기부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거절당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했고 덕분에 협상은 빠르게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리버풀의 전설 호베르토 피르미노의 이적설입니다. 루디 갈레티는 26일 저녁 피르미노는 알 아흘리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사우디 구단 대변인은 48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그와 만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피르미노는 리버풀의 전설입니다. 2015년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와 함께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리버풀 통산 362경기 출전에 111골을 넣었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등 무수히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도 잠시 디오고 조타와 루이스 디아스, 코디 각포와 다르윈 누니에스 등 경쟁자들이 등장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2022-23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결별했습니다. 피르미누는 유럽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우디와 협상을 진행했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